안녕하세요. 가크달 보너의 가크입니다. 자, 우리가 상호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문법적인 부분은 그저 예상을 하셨죠. 일본어 가족 코칭, 요비카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마 이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일본에서는 자, 나의 가족과 남의 가족을 말할 때 다르죠. 나의 가족은 낮춰서 말하고 남의 가족은 높여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의 가족에게는 앞에 고나 오가 붙는 경우가 많고요. 나의 가족에는 그런 부분들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 인식을 하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가족, 카조쿠, 남의 가족, 고카조쿠. 예, 남의 가족이니까 고를 붙여서 올려주게 되는 거죠. 다음, 할아버지, 소후, 남의 가족, 오지이상. 자, 여기서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같은 조부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예, 그죠?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읽는 게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독으로 그대로 소후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오지이상이라고 읽게 된다라는 거. 다음 볼게요. 할머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자 그대로 읽으면 조모라고 해서 소보 그대로 읽어주게 되는데요. 아, 이 경우에도 같은 한자지만 남의 가족을 읽을 경우에는 오바상이라고 해서 길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 다음 볼게요. 예, 다음은 아빠입니다. 나의 가족, 치치. 남의 가족, 오토오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아비붙자를 쓰지만 앞에서는 치치라고 읽고요. 오토오상이라고 읽어줍니다. 치치와 이마 이엔이 이마생. 자, 아빠는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 자, 오토오상와 도코니 이마스까? 아버지 어디 계세요? 라고 할 때 남의 가족을, 남의 아빠를 말할 때는 오토오상이라고 높여 말한다 라는 거고요. 자, 오야지라는 거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자, 오야지라는 표현은 보통 사적인 캐주얼한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다음은 엄마입니다. 나의 가족, 하하. 남의 가족, 오까아상. 같은 어미 모짜지만 여기에서는 하하라고 읽어주고요. 남의 가족을 말할 때는 오까아상이라고 높여 말한다 라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야지랑 비슷하게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캐주얼하게 친한 사이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후크로 라고 해서 엄마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이 후크로를 살펴보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뭐 봉지, 주머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게 자궁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나온 엄마라는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오후크로라고 하면은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형, 언니입니다. 자, 형, 오빠 똑같죠. 일본어에서는 형이나 오빠나 똑같이 다 아니, 언니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한자 다른 발음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언니, 누나의 경우에도 아내, 언니 이상 이라고 해서 읽어준다 라는 거. 다음, 자, 남동생의 경우에는 나의 가족 오또오또 라고 읽어주고요. 남의 가족은 뒤에다가 상을 붙여줍니다. 오또오또상. 자, 여동생 이모또. 자, 여동생도 이모또상. 이모또상와 이만 안낸세 대시다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동생 지금 몇 학년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남의 여동생 말할 때는 이모또상을 붙인다라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에 있던 거는 웬만큼 많은 분들이 아시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남편의 경우에 나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슈진, 난나, 오또 뭐 이런 표현 씁니다. 자, 남의 가족을 말할 때는요, 고슈진, 고를 붙여줍니다. 고슈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상도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고슈진상, 고슈진 사마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남의 남편은 난나상. 예, 난나상와 뻔나 오시고 도사레테마스까? 어떤 일하고 계세요? 라고 할 때 난나상이라는 표현 쓰고요. 아, 아내, 자, 우리 아내라고 할 때 쓰마라는 표현 쓰고요. 카나이, 집에 아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카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보통 남의 부인을 말할 때는 옥상, 옥사마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다음, 부모입니다. 오야, 료신이라는 표현 쓰고요. 양친이라고 해서 오야라고 읽기도 하고 료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남의 가족, 남의 부모님을 말할 때는 고를 붙여서 고료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자녀입니다. 자, 나의 자녀를 말할 때는 코도모. 우치노 코도모와 이마 류가쿠시테마스. 우리 아이는 지금 유학가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코상와 이마 도코니이마스카? 자, 자제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할 때 오코상, 남의 자녀를 말할 때는 오코상이라는 표현 쓴다라는 거. 더 들어가서 아들, 딸이라고 할 때는 아들은 무스코, 딸은 무스메라고 하죠. 이 경우에도 남의 아들, 딸을 말할 때는 그냥 뒤에다 상을 붙여서 무스코상, 무스메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숙모, 이모, 고모는 많이 나왔었죠. 오바, 오바상이라고 해서 할머니와 발음 구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나의 숙모, 이모, 고모를 말할 때는 오바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숙모, 이모, 고모는 상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삼촌, 이모, 고모부 뭐 이런 부류도 다 똑같이 오지, 오지상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자, 오지상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의 긴 장음 발음과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예,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여자 조카입니다. 메이. 남의 가족, 남의 여자 조카는 메이고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들으시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난번 제가 장음 설명을 드릴 때 자, 에단에 이가 오는 경우에는 우리 장음으로 끌고 간다라고 얘기했죠. 센세 이가 아니라 센세 이렇게 장음 발음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한다라면은 메이도 마찬가지 메라고 장음 발음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모든 문법에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메라고 읽어주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예외를 따라서 메이, 메이고상이라고 보통은 발음을 한다라는 거. 자, 다음 남자 조카입니다. 오이, 오이고상. 네,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자, 손자는 마고죠. 마고도 그냥 남의 손자를 말할 때는 오마고상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네, 오늘은 이렇게 일본어 가족 코칭 요비카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물론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단어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노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